네, 국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추석 명절 앞두고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빨리 의료붕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라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 메울 비상진료 체계 운영 지원 그리고 경영난 중인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진찰료 추가 가산 등 응급실 지원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수습은 국민들이 보험료로 메꿔야 할 판입니다. 이 돈들이 자그마치 2조 원에 육박하는 재정이 의사들의 교육, 그러니까 증원되는 의사들을 위한 교육시설에 쓰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루빨리 의료 붕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2025년 중원규모 재논의를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그리고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의 대다수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진할 수는 있지만 의료계도 이 정도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양보해야 할 때입니다. 의제를 열어놓고 그동안 의료계에 망언을 퍼붓던 책임자 문책이 최소한 있어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명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국민 생명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물러서야 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추석 앞둔 대국민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아직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당 내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말이 안 통하면 여야 간 합의로 국회가 나서서 의료계를 설득해서 해결합시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신뢰의 붕괴 그리고 상처, 의료인들에 대한 몰이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믿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박스피에 갇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권 범죄를 엄격히 처리해야 주식시장이 신뢰가 회복되어 선진화되고 활성화된다고 믿습니다. 전주로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죄도 명확하게 따져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요청하지만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런 주가 조작 혐의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조치에 협조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일관된 정책적 목표입니다. 비록 금투세에 대한 당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